크릴세우는 극지방에 모여 사는 갑각류로, 크릴은 노르웨이어로 작은 치어를 뜻하고 보통 크릴로 줄여 부른다. 원래 이름은 남바다곤쟁이목에 속하는 남바다곤쟁이로 새우처럼 넓은 범위의 영감류에 속하지만 크릴은 새우, 가재, 게, 집게가 속한 십각목, 즉 다리가 열 개인 분류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새우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실제로 새우와는 거리가 아주 먼 종으로 크기가 1에서 2cm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몇몇 종은 10cm를 넘기도 한다. 크릴은 각각이 투명해서 내장이 보이는데 머리와 가슴이 붙어있고 한 쌍의 견눈과 더듬이 그리고 많은 가슴다리가 달려있다. 크릴은 아가미가 노출되어 있어 다른 새우들과 구분이 쉬운데 배에는 다섯 쌍의 헤엄다리가 있고 배 끝에는 꼬리마디가 있다. 크릴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2년이 지나면 성체가 되는데 수백 조 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개체수에다가 영양가도 풍부해서 바다 생물들에게 훌륭한 먹이가 된다. 특히 크릴은 지구상 최대의 동물인 흰 긴수염고래 등의 고래와 펭귄이 즐겨 먹는 주식이다. 또 크릴은 낚시할 때 미끼로 많이 쓰는데 상온에서는 각질을 제외한 살이 쉽게 녹아내려서 얼음에 재워두고 쓴다. 한편 크릴 새우로 만드는 크릴 새우 오일이 인기를 끌게 된 이후 크릴의 남획 행위가 남극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